강아지들이. 에이구, 저렇게 엄마의 배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엄마의 배 바짝 붙어서 이렇게 누워있네요. 따뜻한 데서 있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지금 참 좋을 텐데, 크고 나면 떨어져야 될 텐데. 왜 왔어? 왜? 심심해? 궁금해? 산모도 이제 젖대야 되는데. 참, 새끼들이 산모, 지 엄마를 이렇게 괴롭혀요. 산모가 또 뭐라 해야 되나, 좀 모성애 강하니까 애들을 계속 젖어요. 젖을 그만 줘야 되는데 계속 주니까 살 빠지고 먹어도 살을 많이 못 찌는 것 같아요. 먹긴 잘 먹는데 아직도 젖달라고 저렇게 큰 애들이 달려드니 엄마는 계속 주고, 저 새끼는 엄마 젖 달라고 쫄쫄쫄쫄쫄 다니고 끝까지 매달려서 먹는 거 봐. 아이고, 엄마 그만 좀 괴롭혀라. 우리 사랑이 왔어. 사랑아, 얘가 제 항상 붙었다네요. 사랑이가. 그치 사랑아, 산꼬리 형이 그렇게 좋아? 생긴 건 이쁘게 생겨가지고. 지금 오늘은 펜스를 다 쳤는데 바닥에 흙이 많아요. 그래서 낙엽을 좀 깔아주겠어요. 산에 올라가면 낙엽이 많으니까 낙엽을 한 포대자루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넣어주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산에 가서 할 일은 낙엽. 낙엽을 배울 건데, 우리는 저기 뼈다귀, 우리 댕댕이들 오늘도 맛있는 등뼈.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애들이 짐승인 줄 알고 막 소리 질러요. 이거 갖다 깔아주면 돼요, 따뜻해. 아들 들어왔다. 금세 번 침대 같죠? 여기서 누우면 돼요, 이대로. 아, 이렇게. 아! 아, 편해. 조난당하신 것 같아요. 누워보실래요? 미끄러지셨어요? 아, 아니요. 진짜 편해.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작가님도 보이고. 아, 근데요. 진짜 편해요. 낙엽 침대 보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거요. 자리 넓어요. 작가님, 자리 놔줄게 하면 누우시고 편해요, 진짜. 얼른 일하시죠. 가란 말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애들이 빨리 가져오래요. 아, 이게 왠지 돈을 긁어모으는 기분이네. 이 기분이구나. 돈을 긁고 있어, 돈을. 아, 흐뭇하다, 야.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어? 그리고, 잡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손이 갈쿠리 같아요. 갈쿠리. 아, 제 손이 네. 갈쿠리예요. 아. 효자 손도 이거들. 등 긁어보실래요? 오세요. 긁어드릴게요. 갈쿠리네요. 갈쿠리, 갈쿠리. 네. 아, 이게 순삭 다 넣었죠? 네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요. 못하는 게 없어요. 와, 갈쿠리 손. 꽉 찼다, 이제. 안 들어가. 어, 이거 약간 큰가? 엄청. 꾹꾹 눌러 담으세요. 딱 찼습니다, 딱 찼어. 발을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좀 더 많이 들어가요. 할매시 뒤에. 이럴 때 또 진작이에요. 진작. 아, 됐습니다. 가시죠. 우와. 와. 여기 산이 댕댕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미끄럼 타고 쫙 내려가면 좋겠어요. 야, 낙엽이 쿠션이 완전 땅에 쿠션으로 돼가지고 너무 예뻐. 여기 바위도 있고 산골림 댕댕이들은 복받은 것 같아.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낙엽소리. 낙엽소리 들리네요. 뭔 사색의 장미인 것 같은데. 댕댕이 아버지, 유기견 아버지. 산골남자가 아니고 유기견 아빠야, 유기견 아빠. 댕댕이들. 하나, 흰둥이, 산모, 그리고 다섯 마리 애기들. 야, 저거 낙엽으로 바닥에 다 깔아둔대요. 오늘 산하 가족 한 지붕 아래 이제 입주하는 날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됐어요. 야, 애들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저도 엄청 설레어요. 산골님 참 산골스럽게 생겨가지고 산골스럽게 댕댕이들을 키우네요. 낙엽 깔아주면서. 제가 지금 몰카 찍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 산골님 뒤를 한번 바짝 따라가 볼게요. 가시죠. 지금 뭐하는 거야? 헐, 정신이 약간 나갔나. 산에 살면 저렇게 혼자 띠띠띠 될 수도 있어요. 이야, 왜 저래 근데.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지. 얼른 댕댕이들 집 빨리 깔아주러 갈게요. 알았어. 됐어요? 얼른 입어야지. 가시죠. 머리. 빨리 오세요. 왜요? 뭐 묻었어요? 아니요, 가시죠. 가시죠. 사나야. 우리 사나. 집 지어줄게. 하나 집 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이구 예쁘다.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조금 기다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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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랑아, 라, 아이빠, 아이빠. 땡땡아,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아, 라, 엄마한테 와. 우리 사랑이, 아유, 나 기다렸죠? 산모야, 조금만 기다려. 산모 오늘 예쁜 집 만들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댕댕이, 저 안에 댕댕이 한 마리는 잠자고 있네. 와, 흰둥이가 저렇게 잘 놀아줘요. 와, 자기 새끼를 아는 것 같아요, 흰둥이가. 댕댕이야. 흰둥아, 기다려. 지켜줄게. 알았지? 우리 흰둥이.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안 까는 거랑 까는 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푸시한 거, 얘를 놓치는 거 하고 저 앞에는 똥 싸는 거. 앞에는 흙인데 걔는 안 뿌릴 거예요. 그냥 혼자 다 쓰세요. 예? 네? 혼자 다 쓰세요. 안 돼요. 알았어야 돼요. 댕댕이들 집을 이쪽으로 놓을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세 개. 아, 이렇게 세 개 놔둘 거야? 네네, 거기가 딱 이렇게. 평평해 보이죠? 네. 그래요? 이쪽으로 좀 많이 뿌리겠더라. 네네.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추위 속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내쫓아요. 맞아요. 가까우면 밝겠지라고 절로 가! 돌 던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욱더 상처를 받고 가까이 못 오는 게 아닌가. 그쵸. 난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흰둥이나 산아는 워낙 그 성향 자체가 사람을 좋아하고 아직 상처를 안 받은 애들이라 우리가 갔을 때 잘 따르고 그랬는데, 산모 같은 경우는 이미 상처를 받았던 그 강아지라서 사람을 경계를 했잖아요. 우리가 막 했을 때 먹을 거는 먹어야 되고 사람이 좋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계속 경계를 했어요. 가까이 오지 않고 손만 뻗어도 막 잽싸게 도망가고. 진짜 엄청 제가 애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러덩. 우리만 보면 배를 까고 막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안기고. 진짜 아, 마음을,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네. 댕댕이들. 얘는, 우와, 엄청 먹었나봐. 무게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무게가 엄청나. 우와, 조심하세요, 거기. 댕댕이 오늘 이사 가는 날이에요. 첫 입주. 땅, 뚜둥.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어, 아니야, 그럴리가. 와, 입주. 우리 댕댕이들. 엄마 데리고 올게. 엄마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산모가 새 집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 들어가, 들어가. 산모야, 저쪽. 짠! 오픈했어, 오픈했어. 야, 드디어 오픈했어. 목줄. 드디어 풀었어요. 아, 잘했어, 고생했어. 기념으로 여기다가 매달아 놓을게요. 이거는 산모. 산모 목줄. 인정아. 아, 고생 많이 했다. 어. 야, 인정이다. 목줄. 목줄. 해방. 야, 힘드니까.
힘드니까 목 좀 해봐. 야, 자유를. 이거는 기념이야, 기념. 진짜 우리 애기들 구조하기까지 이 목줄이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아, 뭉클해요. 와, 이렇게 유기견들의 자유를. 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왜 그러죠, 이거? 얘네 둘이 모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그럼 알고 봤더니 얘네 모녀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넣어줄게, 그럼. 들어갔어요?